지금 60만 원. 네. 삽다리 60만 원. 1인당 60만 원이니까 1인당 월 2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대요. 서남 해안이라 바람이 좋습니다. 해상 풍력, 풍력 발전을 하고 풍력 발전 소득의 일부를 주민들한테 나눠 주는 걸 하는데 주민 1인당 월 50만 원. 제가 아주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 여러분께 기본 소득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10년이든 20년, 30년이 걸리더라도 20, 30년 후에는 월 50만 원 정도 최소 생활, 최소 기본 소득을 보장해주면 안정적인 삶이 가능하지 않겠냐. 근데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신안군 계획에 하면 2028년부터는 주민 1인당 월 50만 원을 국가 재정이나 아니 군 재정 지원 없이 에너지, 재생에너지 수입만으로 주민 1인당 50만 원 지급이 가능할 거라고 해요. 주민 1인당 연간 600만 원을 지방자치단체가 공짜로 지급한다면 당신은 믿을 수 있을까? 전남 신안군은 2021년부터 태양광 발전을 통해 얻은 수익을 지역 주민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름하여 햇빛연금, 우리나라 최초로 기본소득을 현장에서 실현하고 있는 모델이다. 신안군은 2021년 17억 원의 햇빛연금을 지급한 이후 2022년은 36억, 2023년 3분기까지 47억 원을 지급해 총 100억 원을 돌파했다. 개인별 지급액은 분기당 11에서 25만 원, 연간으로 44에서 100만 원 수준이다. 신안군은 2030년까지 전 신안 국민에게 월 50만 원, 연간 6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기본소득은 현재와 미래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람직한 모델로 평가받으면서도 재원 확보를 위해 증세를 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인 벽으로 작용해왔다. 즉, 기본소득은 좋지만 그것을 위해 세금을 대폭 늘리는 것에는 누구나 저항을 느껴왔던 것이다. 그러나 신안군의 햇빛연금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또 다른 세금을 부과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모두의 공동소유라고 할 수 있는 신안군의 청정한 햇빛을 소득원으로 하여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배당하는 모델을 실현하고 있다. 이처럼 햇빛, 바람, 물과 같이 개인의 소유로 할 수 없는 공동의 자원과 그것을 통해 창출할 수 있는 이익을 공유부라고 부르고 이 공유부를 기본소득의 원천으로 삼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신안군의 햇빛연금은 이 공유부의 개념을 가장 극명하게 현실화한 것이다. 공유부 개념을 바탕으로 한 신안군의 햇빛연금은 복잡하고 유구한 학문적 이론이 아닌 박우량 신안군수의 현실적인 진단을 통해 탄생했다. 일조량이 많고 강우량이 적은 지역적 특성상 전국의 대표적인 염전산업지대였던 신안군은 태양광 발전의 최적지로도 꼽혀 태양광 발전 개발 신청이 몰려들었다. 그런데 사업 구조를 살펴보니 사업비의 90%가 금융기관 대출이었고 대출의 실질적인 담보는 바로 신안군의 햇빛과 바람의 경제성이었다. 굳이 소유권을 따지자면 신안군민의 소유라고 해야 할 신안군의 햇빛과 바람을 담보로 대출이 실행되는 것이라면 거기서 얻은 수익은 당연히 주민들과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 박우량 군수의 생각이었다. 그래서 박우량 군수는 2018년 3선의 성공에 취임하자마자 신재생에너지 주민 2공유제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하고 신안군 의회는 이에 홍호하여 곧바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신안군에서 진행되는 태양광과 풍력발전 사업은 주민들이 참여한 발전조합이 주체가 되고 사업이익의 30%를 조합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배당하는 시스템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2021년 4월 첫 배당이 시작된 이래 2023년 3분기에 누적 총 배당액이 100억 원에 이르게 된 것이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조합비 1만 원 뿐이다. 조합비만 지불하면 누구나 햇빛연금의 수급 자격이 주어진다. 단 연령별로 거주기간의 차이를 뒀다.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40세 이상 50세 이하는 2년차부터 100%를 지급받고 50세 이상은 3년차부터 100%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40세 이하는 전입신고와 조합가입 즉시 100%를 지급받게 된다. 여기에 더해 특히 신안군은 2023년부터 18세 미만 아동에게 연간 40만원의 햇빛 아동수당 지급을 시작했다. 햇빛과 바람이라는 주민공유 자원에 대한 분별하는 측면과 함께 인구 유입까지 염두에 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인구 소멸 위기 지역으로 꼽혔던 신안군은 햇빛연금 지급 이후 인구가 증가하는 반전을 보이고 있다. 햇빛연금 지급이 시작된 2021년 이후
인구 감소율이 극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해 2023년에는 8월 31일 기준 268명이 증가해 인구 감소세가 증가세로 전환됐다. 햇빛연금에 이어 더욱 기대되는 것은 풍력발전을 토대로 한 바람연금이다. 신안군은 2030년까지 10기가와트의 태양광과 해상풍력을 이용해 신안군민 모두에게 최소 월 5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목표다. 보통 원전 하나의 발전량이 1기가와트다. 신안군의 원전 10기와 맞먹는 발전시설이 들어서게 되고 여기에서 나오는 소득이 주민들의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그런데 신안군이 목표로 하고 있는 10기가와트의 발전시설 중 1.8기가와트가 태양광, 8.2기가와트가 해상풍력 발전이다. 태양광을 기반으로 한 햇빛소득은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선 지역에만 혜택이 돌아간다. 그러나 해상풍력 발전은 신안군 전체 국민에게 모두 혜택이 돌아간다. 말 그대로 햇빛과 바람이라는 공공의 자산, 즉 공유부를 바탕으로 한 기본소득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 모델은 단순히 신안 국민만이 아닌 대한민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 햇빛과 바람은 지역적인 차이가 있어도 대한민국의 모든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유자산이다. 따라서 지역 주민의 의견과 결단에 따라 바로 적용해 시행할 수도 있는 모델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올해 초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기본사회론을 천명하고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지난 6월 전국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 전국위원회는 신안군의 햇빛연금과 같이 햇빛, 바람, 물 등의 공유부를 바탕으로 각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 기본소득 정책을 발굴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기구다. 신안군 햇빛연금의 성공은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을 중심으로 하는 기본사회를 좀 더 앞당길 수 있는 증표가 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바라고 원하던 기본소득 시대가 신안군에서부터 열리고 있다.